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요 아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많이들 키우고 계시고, 또 노랗게 민들레처럼 꽃 피우는 아이예요. 진짜 이철에 꽃 피울 아이인데, 아, 지금 너무 영양이 부족해서 아주 꽃대를 못 올려주는 것 같아요. 너무 꽉 찼어요. 그리고 여름에 힘들어가지고 옆에 이 부분은 또 피었죠. 그래서 우리 딸 집에 있던 애 지금 지난번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. 와서 분갈이, 아니 딸 집에서는 분갈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흙도 없고 해서 제가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야, 이 진짜 꽃이 노랗게 예쁘고 순한 아이인데, 제가 예쁜 애 원래 하나 심어가지고 넘쳐가지고 똑같은 분을 두개 만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하나가 시집 갔어요. 그리고 하나를 남겨놨는데, 씨를 남겨놨는데, 얘가 지난 여름 너무 힘들어 했어가지고, 지금 분갈이 한번 해줄게요. 일단 한번 털어볼게요. 아마 뿌리가 꽉 찼을 거예요. 딱딱해요. 얘가 번식도 잘하고, 와, 우리 초보 맘들이 키우기에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데리고 온 아이였어요. 처음에는 막, 이렇게 초록이만 봐도, 키우고 싶고, 이뻐 보이고 그러잖아요. 그러던 시절에 들여온 오래된 아이랍니다. 다시, 이때 흙을 좀 바꿔주게요. 생각보다 그을이 나쁘진 않네요. 제가 하도 말랐어가지고 물을 못 챙겨줘서 그럴까요? 하도 말랐어가지고 제가 물을 데리고 와서 물을 듬뿍 줬었어요. 아,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, 화엽도 떼주고, 새흙으로 보충해 주었으니까, 이제 자리 잘 잡고, 노랗고, 예쁜 민들레꽃 같은 꽃을 피워줄 걸로 기대가 되네요. 이 아이는 정말, 물만 잘 챙겨주고, 간접 햇살만 비춰줘도, 진짜 예쁜 꽃 피워주는 착한 아이라 우리 초보 맘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아이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. 요거 하나하나 떼서 또 화엽되고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네요. 그런 거 보면 이 일은 국민이들이 분갈이 하기가 좀 난해해요. 이게 하나하나. 손 봐주고, 또, 얼굴 맞춰주고, 그냥 막 심을 수 없으니까. 이창 같은 경우는 그냥, 이게 뽑아가지고 흙갈이 해서 그냥 얼굴만 딱 들고 분갈이 하면 금방 되는데, 요런 애들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가지고, 키도 맞춰주고, 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, 생각보다. 그래도 이렇게 제가 키우는 식물이니까 또 정성 들여서 해줘야지만 또, 또잘 자라서 꽃도 보여주고 하겠죠. 이 식물에 대한,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또 이렇게 제때 못해줘서 얼굴이 미워진다거나 꽃을 못 본다거나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이게 우리 사람들이 제때에 이렇게 해주면 식물들은 반드시 또 때에 맞춰서 꽃도 피워주고 꽃 보여주고 해서 기쁨을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. 이게 식물 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, 요렇게, 요런 아이, 요술꽃,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까탈스럽지 않아서 좋고, 꽃 피워줘서 좋고. 오늘도 이렇게, 분갈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네요.
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늘 감사합니다. 아, 늘 건강하세요.